수세권, 맥세권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도 다르죠. 거주도 하면서 수익도 나오는.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자산가치가 더 증식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유명한 프랜차이즈 이런 샵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술집 하시면 되겠네, 술집. 1인 술집. 1인 술집. 혼술집. 네. 네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제 뭐. 그렇죠. 김미려 씨 같이 자투리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건물은 못 짓지만 자산가치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투리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죠. 두 가지가 있는 거죠. 그런 자산가치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투리 땅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한 이제 고객 중에 한 500만 원을 가지고 뭐 투자할 만한 게 없냐고 해서 용기 있다. 그런데 그렇죠. 제가 용기에 놀랐어요. 맞아요. 그래서 280만 원 제가 좋은 걸 안 해드렸죠. 어떤 상품이었냐. 화단이었어요. 화단? 빌라와 빌라 사이에 가운데 그 주민들이 빨래 널어놓고 있는 화단이에요. 네네. 주민들은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있죠. 그 일대까지 그 재개발 지역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을 때입니다. 그럼 화단 자리 재개발이 되면요. 이 지도가 있으면 지우기로 다시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30평이 빌라 지분이 나오는 11평 지분이에요. 와. 그게 시가가 한 1억 정도 됐거든요. 그럼 자기는 280만 원 투자해가지고 30평짜리 빌라에 한채값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증식된 거죠.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됐어요? 재개발됐죠. 와. 재개발됐죠. 네. 엄청나네요. 그곳에는 이제 뭐 그 우리가 그런 재개발 지역에 화단도 있지만은 또 도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차가 다니는데 개인 땅인데 도로라 해서 차 다니고 내 길이니까 다니지 말라고 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틈새 시장 상품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다. 그러니까 소액 투자라고 하면 뭐 최소 뭐 2-3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3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가 그렇죠. 가능하다고 그렇죠. 하니까 엄청납니다. 네. 역시 불황을 이긴 데는 틈새 전략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좀 사실 간이 조금 작거든요. 근데 짜투리 땅 하니까 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좀 생기네요. 그럼 부동산 고수이신 우리 박종복 씨께서 생각하실 때 자투리 땅의 유망지. 사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. 그렇죠. 아유, 성질도 급해요. 제가 좀 있으면 얘기하려겠는데 뭐 이렇게 서둘러서 물어보고 그래요. 지금 빨리 해주세요. 예.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망지역 1순위 일단. 용산구라고 그러죠. 용산구라고 그러죠. 용산구라고 그러죠. 용산구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. 용산구 그 내에서도 좀 추천해 줄 만한 데 없어요? 좀 너무 포괄적으로 그래,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. 너무 용산구라고 해서.